여러분, 우리 집 앞에가 뭐예요? 인 프론트 오브 마이 하우스라니까요. 문장 전부 외우진 않아도요. 우리 집 앞에 그럼 벌써 인 프론트 오브 마이 하우스. 왜 인 프론트 오브는 뭐뭐 앞에 그래가지고 수거인데 선생님 왜 마이 하우스까지 이걸 같이 외워야 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어마배숙말의 명동 중에서 명사이니까요. 물론 인 프론트 오브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전치사 구임에는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익히기 위해서는 여기서처럼 하우스와 같은 이런 명사 이런 말이 딱 들어가야 돼. 우리 집 앞에 할 때 인 프런트 오브처럼, 나랑 같이 놀래할 때 같이처럼, 나는 너처럼 좋아, 너처럼 예쁜 애를 좋아해, 너처럼 할 때처럼, 이렇게. 세상의 모든 말은 명사와 동사라고 하는 이 걷기지로 통할 수 있는 요 말이 바로 앞뒤의 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의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in front of라고 하는 것은 수거니까 어차피 외워야 되겠네요. 그 외울 때도 그냥 뭐 억지로 그냥 뭐 in front of만 계속해서 외우라고요? 아니지요. 어떻게? 여러분 이비누과 알지요? 이비누과 생각납니까? 따라해보세요. 이누란 텁텁한 목구멍 앞에서 꽥꽥거리는 거 이누. 이비누과에서 이누란 텁텁한 목구멍. In front of. 이누란 텁텁한 목구멍. 그것만 연상하세요. 그걸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비누과에서 텁텁한 목구멍. 그것만 연상해보세요. 그러면 in front of가 나옵니다. 그게. 이게 우리의 위대한 머리입니다. 이누랑 텁텁한 목구멍 앞에서 in front of my house. 우리 집 앞에서 in front of my house. 이누랑 텁텁한 목구멍 앞에서 in front of my house. In front of my house는 우리 집 앞에. 그런데 a big fine tree is in front of my house.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우리 집 앞에 부분에서 일단은 눈독 딱 주고 앞에 봤던 뭐? 트리. 그렇죠? 소나무. 어떤 소나무? 파인 트리. 소나무. 상록수. 큰 소나무. 뭐에? 있어. 알았어. 우리 집? 아, 마이 하우스. 앞에? 뭐 앞에는 뭐였어? 우리 집 앞에는? 그렇죠? 이비누과가 있는 인 프런트 오브 마이 하우스. 아, 제가 임플란트 억지로 외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이비누과가 있다니까요. 이비누과 이누란 텁텁한 목구멍. 선생님, 근데 이게 왜 장소의 부사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집 앞에가 뭘 꾸몄나요? 있다. 있다 꾸몄잖아요. 동사 꾸미면 뭐? 예, 쓰리. 부사구입니다. 근데 왜 장소의 부사구야? 우리 집 앞이라며. 그러니까 장소잖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파인트리와 하우스입니다. 소나무 뭐에 있어? 어떤 소나무? 큰 소나무. 어디에 있어? 집 앞에 있어. 우리 집 앞에는 뭐라고 그래? 이비누과가 있어. In front of. 우리 집 앞에. In front of my house. 우리 집 앞에. In front of my house. 이비누과 이누란 텁텁한 목구멍. In front of my house. 우리 집 앞에. In front of my house. In front of my house. 아시겠죠? 선생님. 밑에 있는 요 문법 설명 뭐 이런 것들은 뭘 말합니까? 예.
잘 읽어보세요. 둘 이상이 주동하지 않고요. 즉 어떤 단어 두 개 이상이 말이 되어 순서대로 나왔는데요. 주동하지 않고 뭐예요? 주동사꼴이 아니니까 쿠. 쿠다 이거예요. 조동사를 갖추지 않는 구는 명사고 부사고 형용사 중에 하나다. 조동사를 갖춘 온전한 문장절은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그쵸? 그 셋 중에 하나다. 두 개 이상의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갖다 합한 것도 전명물 이룰 때 이것도 역시 명사, 부사, 형용사 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전치사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된 것을 구전치사라고 한다. 그 설명을 하는데, 그죠? 해보실래요? 둘 이상이 주동하지 않고, 그게 뭔 말이요? 두 개 이상의 낱말이 앞에서 주어 동사 형태가 안 이룰 때는 그걸 구전치사라고 하는 거요. 그거 아닙니까? 어떤 영어의 내용? 특히 어떤 구문이나 어떤 문법이나 어떤 직독직해법이나 문제해결법은요, 장안저자인 이 선생님이 하나하나 아하 아라와 시키고 알파베타 오메가와 시키고 한 이 내용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말이 40년 동안이지 베끼지도 못해요. 내가 저 인터넷에 유튜브에 사정없이 공개해도 좋네요. 어우 대단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영어의 전 내용을 이렇게 한 사람 세상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한번더 해보실래요? 우리 집 앞에 이비인후과가 있다고요. 그 이비인후과에서 이누란 텁텁한 목구멍 임플란트업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아하라 잉글리시 총합영어 이거를 보면 뭐 오메가화 시킨 것 속에서 뭐 이누란 텁텁한 목구멍 앞에서 빽빽거리는 거 그거나 뭐 둘 이상이 주동하지 않고 이거나 그 문장을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누란 타타만 목구멍 이비인후과 연상했으면 돼요. 내가 왜 이 이비인후과를 했는가? 아, 임플란트 어부를 알파벳과 오메가와 했다. 둘 이상이 주동하지 않고 내가 왜 이걸 했나? 전치사 두 개 이상의 말이 합쳐져 가지고 주어동사 꼴이 아닐 때 이거는 구전치사다. 어때요? 이걸 보고 비교 의논 학습이라고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선생님이 자주 특강 시간에 표현합니다만 실력이 있다 없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특히 잘하는 녀석들은 그렇잖아요. 너 어떻게 그 이비인후과를 생각하는데 임플란트 어부를 느꼈니? 그걸 아니? 그러면 그냥 맞아요. 그냥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머리는요 대단합니다. 어떤 슈퍼컴퓨터도 흉내낼 수 없는 내가 평상시 때 말하는 컴퓨터는 이진법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두뇌는요 0.2진법이에요. 그만큼 느끼고 이미지화 시키는 데는 강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내용 밑에 설명 그 파랑글씨로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맨날 그런 식으로 익혀가지고 항상
그 정도로 그냥 나가면서 영어 공부 때문에 인상 팍팍 쓰고 그렇게 살던가요? 우리 집 앞에 뭘 느껴요? 이비인후과 있잖아요. In front of my house. 우리 집 앞에 뭐가 있어요? In front of my house. Yeah, in front of 내용과 함께 이것저것을 해보았습니다.